Oh, buying, buying camping car. So, 이 차량은 이제 여기 그 터치형 이렇게 램프가 있고요. 맥스팬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. 맥스팬도 달려 있어서 냄새 같은 거 다 뺄 수 있고 환기도 시킬 수 있고 이 차량도 내가 보통 요 픽스에서 촬영한 차들과 거의 다 비슷합니다. 물론 차만 다르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산계라든가 이제 컨트롤 박스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다 있고요. 양쪽 수납장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트리밍 작업은 올 트리밍으로 딱 되어 있고 뭐 냉장고 수전 뭐 TV 뭐 없는 거 없이 다 되어 있고 위에는 역시 이제 그 TV 수신 안테나까지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납장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. 자, 수납장이 1단, 2단, 3단 해서 계속 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사이드에는 낚싯대라든가 골프 가방을 넣을 수 있는 긴 수납장도 있고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외부 한전 충전기도 다 달려 있고 색상은 검정입니다. 색상은 검정이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15년도형 키로수는 14만 몇천이니까 뭐 15만 키로 탔다고 해도 뭐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어닝이 있고 그 어닝 또 램프까지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저 청소 호스통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수전이 있습니다. 자, 냉장고 그 다음에 TV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서 음식을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. 신발장도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빅스 캠핑카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숨겨져 있는 테이블 때문에 이 차량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해서 현재 이 차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열어서 앉아서 두 명이 앞을 보고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또 3인승이니까 총 도합 5인승 스타렉스 캠핑카. 그리고 트리밍 작업은 앞쪽, 뒤쪽, 사이드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앞쪽에 운전석, 조수석 전부 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싹 다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가격은 2천만 원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